교장 어디 갔어? 누구십니까? 아, 교장 어디 갔냐고? 나 교장 만나러 온 사람이야. 아, 이 학교 교장 말씀이세요? 아니, 그럼 내가 남의 학교 교장을 이리로 만나러 왔단 말이야? 뭐야? 아이고. 아, 실례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 교장인데요. 예? 아, 예? 제가 이 학교 교장직을 맡고 있는 장문영이옵시다. 아, 그래요? 그럼 장재식이라고 잘 아시오? 아, 알다마다요. 제 자식놈이 옵시다. 그래, 맞았어. 이것 봐. 도대체 교장에게 뭐 하는 게야? 에? 교장이면 아니, 교장답게 놀란 말이야, 이거. 예? 교장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거야.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교장이다, 이거야. 내 말이 틀려요, 맞아? 예, 맞습니다만. 맞습니다가 아니라 남의 자식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 잘 가르치라고. 집안 단속 좀 잘하란 말이야, 내 말씀은. 아이, 죄송합니다. 제 자식 놈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모양이로구만요. 아니, 그럼 내가 아무 일도 없는데 여기 와서 큰소리 친다 이거야? 내가 홧김에 술은 한 잔 먹었지만 술을 안 챘다 이거야? 일단... 아, 도대체 무슨 얘긴지 자세히 좀... 자세히? 아니, 내가 열통이 뻗쳐서 죽겠는데 그 얘기를 또 되풀이해서 허란 말이야? 집에 들어가서 재식인지 뭔지 아는 자식놈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 되게 영감님한테 물어보시오. 아니, 제 아버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내가 따지러 들어갔더니 영감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바탕 해보았다고. 소금밭에서 이런다고 사람 깔보지 말아요. 에? 큰코 다치는 경우가 있어, 이건. 이거 보쇼. 아, 이거 보세요. 예?
누구 산소냐 이 산소가? 정남궁 할아버님 산소입니다. 너한테 몇 대조 할아버님이시지? 6대조 할아버님이십니다. 그래, 이 할애비의 고조부님 산소다. 4대 봉사를 하니까 할애비가 죽으면 기제사를 올리지 않고 니들이 시향으로 모실 뿐이야. 이 할애비가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모시는 분. 이 할애비 살아 생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랬다. 자, 저, 할아버지. 봐도 이놈아. 저, 할아버지, 사실은? 이놈! 제 하자는? 유구 무언입니다. 저,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때려라. 자식을 잘못 가르쳤으니 내가 조상매를 맞아야지. 자, 아버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회초리 네 애비한테 줘라. 그게 아닙니다, 아버님. 자식을 잘못 가르친 1차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조상매를 맺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어서 내려가시죠. 저리들 비켜! 아버님, 아, 이러시면 아버님 스스로 제 가훈을 모독하는 길이 되옵니다. 뭐라고? 가훈을 모독해? 아, 여기 묻히신 정남궁 할아버님께서 유훈을 남기셨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애비요. 그 애비를 가르치는 것은 선대 유훈이다. 그게 이 집안의 가훈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을 잘못 가르친 벌을 달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냐? 아, 이놈 얘기를 들어봐야죠. 얘기를 들어봐야 죄의 경중을 가릴 수 있고, 죄의 경중을 가려야 조상님들께서 회초리 100대를 내리실지 200대를 내리실지 결정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아! 대낮에 기집을 욕보이려고 했는데 죄의 경중을 가려? 그것도 목덜미에 솜털도 안 벗으신 여학생을 말이오! 예? 이런 죽일 놈이다! 따라와, 이놈아! 저, 아버지! 아니, 아니, 이놈아, 어디 가는 거야? 제시가, 이놈아! 아니, 저놈들이 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자, 방에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없어요. 아이고, 부자지간에 또 한잔 하시려고요? 자, 간단하게 좀 잘... 아유, 예, 예, 예. 아, 어서 들어가.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마터면 재판도 안 받고 교수형에 처해질 뻔했잖아요. 재판 지금부터야? 자신 있습니다. 결백하다 그거야? 네. 그 이전에 재판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절 믿으시죠? 믿는 도끼 발등 지킬 수가 있어, 인수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는 자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세상에는 말이야, 두 가지 유형의 아버지가 있다고 그러더라. 하나는 자식 앞에 완전한 지도자가 되는 아버지. 또 하나는 자식하고 친구가 되는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세요? 네 아비는 지도자 될 자질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친구 노릇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 사실 심리부터 얘기를 해보자. 어떻게 된 거야? 네, 사실은 발단은 아버님 때문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시작! 이룰 수 없는 여인!
이런 저것들이. 야! 장모야! 야! 근데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지난달 세계역 잡지 아버지께서 글 쓰신 거 있잖아요. 잊을 수 없는 여인. 그래서? 아주 이것들이 그걸 가지고 절 놀리는 겁니다. 아니, 거기까진 좋아요. 어떻게 아버님 함자를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 아니 걔네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세교육이라고 하는 잡지는 교단에서 발간되는 특수 잡지이기 때문에 걔네들 손에 안 들어갔을 텐데 말이야. 죄송합니다. 저 사실은 건너마을에 새로 이사 온 아이로 남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염전에서 일하고 있지. 아이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네, 저 같이 통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친하게 된 사이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아이, 아버지들. 아, 걔들은 아직 젖먹이들 아닙니까? 젖먹이?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쓰신 그 스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잡지를 빌려달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허락도 안 받고 빌려줬습니다. 이것만은 유죄입니다. 야 이 녀석아, 너 혼자 북치고 장치고 다 하냐? 재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 화가 나더군요. 그 책을 친구들한테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회수하려고 집 앞에 와서 기다렸죠. 책 줘. 안 돼. 며칠 더 봐야 돼. 그만큼 친구들한테 선전을 했으면 됐지. 정교생한테 다 돌리려고 그러냐? 미안하지만 교장선생님의 그 글은 우리 요물클럽의 필독문이자 연구검토 대상의 부교재로 선정이 됐거든. 뭐야? 사랑이란 도대체 뭐냐? 소위 플라토닉 러브라는 것이냐? 더 좀 연구 좀 해야겠어? 까불지 말고 이리 줘. 이 책가방 속에 있지? 여기 있는데 못 찍겠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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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달라니까! 어? 안 뜬다니까! 이래 줘! 글쎄! 어? 소리 이래 줄 거야? 이래 소리 질러! 이래 줘! 안 팔려요! 유나! 왜 이래! 어이구 나 이놈아! 누구야 이놈아! 아버지! 아저씨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아니에요! 아저씨! 아버지! 아저씨! 아버지! 발 닦게 수건 좀 줘. 아거 발 닦게 수건 좀 줘. 어디가 이뻐서요? 당신 또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재식이 무제강변 된 거? 문제고 무제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문제? 좋아요.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잊을 수 없는 여자 얘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당신의 첫사랑이었죠? 첫사랑?
첫사랑. 아이고, 피곤해서 12시간씩이나 기다렸다면서요. 아니,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를 12시간씩이나 기다릴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항변을 하면 내 할 말이 없지만, 아, 이거 봐, 이게 30년 전 얘기야. 이런. 30년 전 얘기를 전 30일 전에 알았고 30분 전부터 약이 오르기 시작했다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깜짝 한번 부려보겠다, 이런 얘기야? 어머머, 내가 약이 오른 건요? 엄연히 이렇게 마누라가 살아있는 앞에서 아 잊을 수 없는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글을 쓰는 당신의 강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휴, 꿈자리가 뒤숭숭 하더니만 그 제목이 그 잡지의 고정란이야, 고정란. 아이고, 이런 고정란이고 뭐고, 아, 그 여자가 그 약속 장소에 안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약속 장소에 나왔으면 그 여자하고 결혼이라도 했을 뻔했네요. 그거야, 그랬을는지도 모르지. 얼굴이 이뻐요? 이뻤지. 잘하는 것도 많아요? 많았지. 그림도 잘 그렸고, 테니스, 배구, 탁구, 문학, 못하는 게 없었어. 여보.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뭐 이치 들어오는 거야, 뭐야 이게. 아니, 응? 나는 여자가 아니랍니까? 어디 두고 봐요. 내일은 일요일이고요. 모레는 공휴일이에요. 아, 그래, 연휴 이틀 동안 그럼 달달달달 치면서 보겠다 이런 얘기야? 잘하시네요. 선생님 계십니까? 어머, 김 선생님.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숙직이세요? 네. 아유, 어서 와. 예, 저녁 잘 쓰셨습니다. 아, 나 술 한 잔 먹고, 낮잠 한 잔 자고, 저녁 먹고, 발 닦고 다 했어. 네, 밖에 뭐 별일 없으니? 네. 저, 그런데 조금 전에 읍내에 박장학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박장학사가? 아니, 무슨 일로다? 저, 여기서 원주 쪽으로 가자면 하양이라는 조그만 역이 하나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 내일 첫 차를 타시면 11시에 거기 도착한답니다. 그 역에서 기다리실 테니까 그리로 좀 나오시라고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응? 글쎄요. 저 직접 전화를 주신 게 아니라 따님이 전화를 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거기 낚시를 오신 김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뭐 상의하실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그래요? 네, 여기 첫 시간표입니다. 좋으시겠어요? 호젓한 몸으로 시골길을 여행하시면서 잊을 수 없는 여인 생각이나 하실 테니까 말이에요. 애기 녀석!
저 이봐요. 이 근처에 낚시터가 어디 있나? 낚시터요? 이 근처엔 낚시터가 없는데요. 없어? 그럴 리가 있나? 이상한 아저씨네요. 이 근처엔 낚시터가 없어요. 그래? 그럼 내려가는 차는 몇 시에 있어? 저기 있잖아요. 이따 오후에나 있어요. 4시 반에요. 열차 말고 다른 차는? 여긴 열차밖에 없어요. 하루에 두 번. 교통이 아주 불편해요. 그 야단 났구만. 어떻게 오셨는데요? 누구랑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연락이 잘 안 됐나 봐.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나타나지 않는구만. 어머, 한 시간씩이나요? 그럼 뭐가 잘못됐나 보군요. 그런 것 같아. 차 시간까지 아직도 네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된단 말이지. 이 동네엔 뭐 시간 보낼 데도 없을 것 같구만 그래. 시간이야 안 보내도 저절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응? 아저씨 목장 구경 좀 하시겠어요? 제가 네 시간 동안 아저씨 친구해드리면 어때요? 응? 좋아, 목장 구경을 해보지. 저도 심심하던 제일 잘 됐어요. 아, 어서 가세요, 아저씨. 이름이 뭐지? 미숙이에요. 김미숙. 학생인가? 네, 여고 3학년이에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몸이 약해서 휴학을 하고 이 목장에서 쉬고 있어요. 그럼 이 목장은 미숙이네 목장인가? 네. 참, 아저씨. 응? 아저씨 송아지 낳는 거 못 보셨죠? 아, 나도 시골 사는데 그런 걸 못 볼까? 전 어제 처음 봤어요. 송아지가 외양간으로 털썩 떨어지더니요. 금방 일어서는 거 있죠? 돌도 안 지났는데 막 걸어요, 글쎄.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구만 그래. 네, 세상에 나와보니까 모든 게 신기한 모양이에요. 보리밭에 가서 뛰어보기도 하고요. 모래를 파다가 마당에 쌓아놨는데 거기 발이 빠져서 쩔쩔 매기도 해요.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안 누추해요. 들어오세요. 아니, 뭐 안에까지? 아이, 괜찮아요. 어서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거 내가 실수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만. 아니에요. 이리 앉으세요. 그래, 고맙구만. 집안이 너무 조용하죠? 어른들은 안 계신가? 어머머, 아저씨는 절로 애들 취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춘향이가 시집 갈 때보다 제 나이가 더 많다고요. 아니, 아버지랑 어머니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응? 유산으로 이 목장을 저에게 남겨주었어요. 이모네 식구들이 관리를 맡아주고 계신데 식구들은 나들이 나가시고 제가 집을 보고 있어요. 잠깐만 앉아계세요. 차 한 잔 대접해드릴게요. 아, 너무 애쓰지 말아요. 곧 갈 테니까.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림을 좀 보고 있었지. 어떤 무명 화가의 그림인가 봐요. 언제부터 저 그림이 여기 있었지? 몰라요, 그건. 전 어렸을 때부터 저 그림을 보고 자랐거든요. 왜요? 아니,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그림이란 와서. 어머, 저 그림이요? 색조라든가 화풍이 아주 닮았어. 어머, 그래요? 아저씨는 그림에 얽힌 무슨 사연 같은 게 있으신 모양이죠? 사연은 무슨... 차 드세요. 중국차예요. 향기가 아주 근사하죠? 우리 집에서 장문영 씨에게 대접하는 첫 번째 차? 중국차예요. 향기가 아주 근사하죠? 좋은데요? 늘 이런 차를 마십니까? 우리 집을 방문해 주신 특별한 손님에게만요. 어때요, 차 맛? 아, 좋은데? 늘 이런 차를 마시나? 우리 집을 방문해 주신 특별한 손님에게만요. 아저씨, 한 30분간만 혼자 계실 수 있죠? 30분간? 아니, 왜? 어차피 점심은 잡수해야 될 텐데 이 동네엔 점심하는 집도 없어요. 아니야, 아니야. 됐어요. 아, 조금 이따 일어나야지. 어머머,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다니. 오늘 목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갑자기 못 나오시게 됐어요. 송아지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전 사료를 어떻게 배합해야 할지. 그러니 날 보고 그걸 좀 해라. 심심하시면 목장 구경이나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대신 점심 무료 제공이에요. 아니야. 멀리서 바라보니까요, 아저씨 참 멋있었어요. 목책에 기대서 지그시 목장을 바라보시는 자세가 말이에요. 제가 화가라면요, 그런 걸 하나 그려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생각하는 남자. 생각하는 남자래? 무슨 생각? 글쎄요, 예를 들면 첫사랑의 여자 생각? 아닌 게 아니라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 어머, 정말이에요? 멋있어. 어떤 여자였어요? 어떻게 헤어졌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고 계세요? 아니,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걸 질문하면 내 대답할 수가 있나? 한 가지만은 얘기할 수가 있지. 아주 예뻤어. 미숙이처럼. 신난다. 아저씨 옛날 추억이 나 절 연결시켜주니까 기쁜데요.
빨리 오세요, 아저씨. 알았어. 아저씨, 다 드세요. 아저씨, 배 구할 줄 아세요? 에? 너 보는 공을 받아 넘길 줄 알지. 어머, 그러세요? 저도 저쪽에서 스파이크 오는 공을 브로킹으로 박아낼 정도의 실력은 돼요. 게다가 속공이 장기고요. 에? 중학교 때 나이트 전율 봤다고요. 아주 진수성찬이로구만. 아저씨 식성도 모르고 제가 그냥 준비한 거예요. 해물 위주로 차렸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문영 씨는 해물 좋아하시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쇠고기보다 돼지고기 더 좋아하시는 것도 알아요. 김에다간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발라 구워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아니, 그쵸. 이 술 한 잔 잡시겠어요? 특별한 술이에요. 제가 담은 송순주. 아저씨, 이 술 한 잔 잡숴보시겠어요? 아니, 술도 있어? 그럼은요, 특별한 술이에요. 제가 담근 거라니까요. 그래, 어디 한 잔 줘봐. 술 이름이 뭐야? 송순주예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어, 왜요? 아니야. 가만히 있자. 김은 참기름을 발라서 굽는 게 상식 아닌가? 죄송해요. 사실은 식성 때문에요. 저희 집에선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써요. 혹시 민서령이란 이름 들어본 일 있어? 민서령요? 아니요, 전혀. 누군데요? 아니야. 그 여자군요, 첫사랑의 여자. 아무래도 좀 이상해. 내가 무엇에 꼭 홀린 것만 같아. 여우한테 홀리신 거예요. 제가 바로 백년묵은 여우거든요. 두고 보세요. 이따 나가시면요, 이 집도 저도 목장도 깜쪽같이 없어지고요. 심산유곡에 집질만한 바위만 하나 눈에 띄실 거예요. 어떡하죠? 에? 하지만 미숙이를 만나서 정말 즐거웠어. 미숙이가 아니었으면 난 그야말로 고아가 될 뻔했었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기쁜데요. 참, 아저씨, 이 철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철로에 대해서? 뭘? 그러니까 뭐랄까? 말하자면 이 철로의 숙명 같은 거 말이에요. 철로의 숙명이라고요? 네. 늘상 마주보면서 더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없는 숙명이요. 문영 씨, 만약의 경우 우리 두 사람이 헤어진데도 전 외롭지 않을 거예요. 철로처럼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없는 숙명을 가지고
늘 선생님을 마주보며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령 씨가 오늘은 아주 감성적이 됐군요. 걱정 마세요. 우린 헤어지지 않을 거니까. 왜 또 그런 눈으로 보세요? 미숙이가 생각하는 철로의 숙명이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싶은데. 철로를 걸을 때마다 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처럼 보이지만 철로처럼 무수한 길도 없다고요. 열차는 같은 철로를 달리고 있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지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구만. 아저씨, 아까 옛날 여자 말씀을 하셨죠? 아저씨는 옛날에 그 여자랑 똑같은 차표를 사셨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런 착각 속에서 둘이 서로 좋아했지. 그런데 틀린 차표였어요? 그 여자가 내 곁에 없고 내가 그 여자 곁에 없다는 현실이 그 대답이 될까? 일테면 잠깐 동안의 동행이로군요. 그런 셈이야. 열차에서 내려보니 이미 그 여자는 없었어. 처음부터 우린 다른 차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아직 차 시간이 좀 있어요. 어디 가서 차 한 잔 사주세요. 응? 그렇지. 어머마. 아버님 벌써 주문 마치고 오세요? 아니 아범이 어딜 갔다고? 네, 저 박장하 학생님을 만난다고. 하하, 이 교장이 또 거짓말을 했구만. 또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요, 박장하 학생님이 전화를 해와서. 하하, 이렇게 답답하다구야. 박장하 학생, 이리 좀 들어오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아니, 저 박장하 선생님, 이게 어떻게? 어떻게고 뭐고? 장학사는 교장한테 전화한 일도 없고 낚시질 한 일도 없다는 게야. 어쩌녁부터 지금꺼정 상갓집에 있었다고. 어쩌다가 내가 신세만 지고 인사를 못했구만. 내 이름은? 알고 있어요. 장문형 선생님. 아니, 선생님, 용서하세요. 지금 전 선생님한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용서라니? 박장 학사님 전화 연락. 사실은 제가 한 거예요. 거짓말로요. 뭐라고?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요? 사실은 선생님을 꼭 한번 저희 목장에 모시고 싶었어요. 이송영. 용서하세요, 선생님. 사실은 지난달 새 교육 잡지에 실린 선생님의 글을 읽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선생님 댁 근처 동네에 제 친구들이 있어요. 우연히 그 친구들 집에 놀러 갔다가 선생님의 글을 읽게 됐죠. 이해해 주세요. 저희들은 알고 싶은 게 참 많은 나이예요. 특히 이성 간의 사랑 문제에 대해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린 많은 의혹에 부딪혀요. 속된 말로 아름다운 사랑이란 문학 작품 속에만 있는 거다. 현실엔 없다. 아니, 사랑 그 자체가 환상이다. 실체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선생님의 글을 읽었어요. 전쟁의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12시간 동안이나 비원 앞에서 오지 않는 한 여자를 기다린 선생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해하기엔 잡지에 실린 그 짧은 글이 너무나 미흡했어요. 선생님을 직접 뵙고 제 나름대로 알아보고 싶었어요. 30년이 가까운 세월 속에서 선생님의 사랑은 퇴색이 된 걸까? 아니면 변질이 된 걸까? 아니면 앙금으로 걸러지고 그 앙금에서 풍기는 향운으로 승화되어 있는 걸까? 그러니까 결국에 난 시험대에 오른 모르모토가 되었다는 얘기로구만. 죄송해요. 제 친구들, 그 중엔 박장 학사님 따님도 있어요. 그 친구들과 얘기할 땐 전혀 그런 기분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선생님을 만나 뵙는 순간부터 전 단념했어요. 태산에 도전해보겠다고 오기를 부리던 생쥐가 어느 순간에 제 분수를 알아버렸다고나 할까요? 믿을 수가 없어. 믿는다면 미숙양은 천재적인 연극 배우든지.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어쨌든 다 좋아. 그건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도 역시 소도구였단 말이지. 소도구라뇨? 그림, 배구공, 탁구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들이 뭐가 어쨌는데요? 뭐가 잘못됐어요, 선생님? 열차가 들어오나 봐요. 선생님, 제 친구들한텐 선생님이 여기 안 오신 걸로 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장난한 것을 용서하시는 뜻으로 받아주세요. 아니, 뭔데 그게? 송순지예요. 제가 단군술. 아니, 나 참,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구만. 죄송해요. 화내지 마세요, 선생님. 나와 계세요. 가셨지? 네, 방금 떠난 차예요. 아무래도 공연한 짓을 저지른 것 같구나. 잊어버린 옛날 얘기였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3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장선생님은 이모를 오해하고 계시잖아요. 12시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그 여자는 오지 않았다. 오지 않는 여자만 야속하게 생각하는 뒤에 그리웠잖아요. 그 글을 어떻게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너 그럼 얘기를 못했어요.
그날 무리해서 장 선생님을 만나러 가다가 임원 사고를 당하시고 불구에 몸인데 평생을 그늘 속에서만 살아왔다. 목까지 치밀어 오는 그에게 기어이 못하고 말았어. 잘했다. 애당초 너한테 내 일기장을 들켜버린 게 잘못이지. 처음엔 반대를 했다만 그분이 내 집에 다녀가신 것만 해도 마음이 기쁘다. 비록 대면은 못했어도 이몬 그걸 슬프게 생각지 않는다. 알아보시더냐 그 그림? 네, 긴가민가 눈치였어요. 화풍과 색조가 너무 나세했다고요. 그분의 기억 속에 아직도 내가 남아있다는 게 조금은 반갑고 또 부끄럽구나. 더 이상 지난 얘기를 되뇌일 생각은 말아라. 송순준 가져가셨니? 네. 오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네. 어딜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예,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예, 아이 그럼 마침 잘 됐습니다. 예, 날씨가 좋아서 네, 전력을 하고 있는지 자 한잔 하시죠. 좋습니다. 아 그렇잖아도 한잔 생각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이 송순주로도 합시다. 백년 묵은 여우가 이걸 주두구만요. 예? 예?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사람 저 그 뭐야 술 하고 저 그냥 같이 내 와서. 아이 얼른 내오지. 그 저서 저 젓가락도 가져오고. 예그러자 앉아요. 자, 이거 귀한 술이 올시다. 예, 아주. 자, 아이. 네, 어저께는 제가 그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설라무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니야. 자네는 알 필요가 없어. 저 교장 선생님,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올립지요. 한두 지라고 합니다. 소띠굽시오. 소띠예요? 아이고, 이거 반갑습니다. 아, 나도 소띠예요. 그래요? 아니, 그럼 이거 전부 소띠 동갑내들 아니야? 어, 글쎄요. 우리 모두가 다 소띠 올시다. 자, 우리 그러지 말고 아주 크고 지내지. 어? 어이, 교장, 생일이 언제야? 응? 나 겨울소야. 그 팔자 한번 늘어졌구만. 에? 난 봄소야. 이 친구들은 여름소고. 밭 갈고 농 갈고 평생 고생해야 할 팔자지. 겨울소야 편하지. 그 덥석이나 뒤집어 쓰고 갖다 주는 여물이나 먹고 있으면 되거든. 아, 그런가? 지금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도 가르쳐줘야겠어. 아버지는 두 가지 아버지가 있다. 하나는 지도자가 되는 아버지, 또 하나는 친구가 되는 아버지. 음? 아니야, 또 하나의 아버지가 있어. 자식을 도도처럼 생각하고 감시하는 아버지. 야, 기! 아이, 아니, 저게 누구야? 응? 아이, 저놈 보게. 아, 저 제식이 아니야, 응? 아, 저, 아, 그 달고 다니려면 하나씩이나 달고 다니든가 하지. 저 둘씩이나 자. 아, 저 나이에 한 여자만 사귀어서 되겠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난 자식도 못해. 100명의 여자친구를 사귄 다음에 그중에 하나를 딱 신부감으로 골라서 장가를 가라고 난 얘기를 했어요. 아, 아니 봐, 교장. 아, 그러다가 잘못이라도 되면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요즘 아이들하고는 좀 달라요. 이성 교제도 건전하게 할 줄 알아요. 그걸 어른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글쎄, 난 딸 자식 하나 커가는 게 아주 걱정스러워 죽겠다고. 이게 꼭 살얼음 판에 내놓은 것 같아서 감시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 이거야. 우선 친하라 이게. 아버지도 딸 믿고 딸도 아버지를 믿는 관계부터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에? 자, 들어. 아이고, 오늘 아주 술맛 참 좋구만. 에? 이거 벌써 다 먹었어? 자, 돌아요. 됐어. 아버지. 이거 나 취하셨어요. 아니, 저 아침 저 방에 아버님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버님한테 인사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버님, 저 다녀왔습니다. 저 박장 학사를 만나러. 아범, 이리 좀 들어와 봐. 예, 예, 예. 박장 학사를 만났다고? 아, 예. 같이 저 낚시질 좀 했습니다. 낚시질을 같이 했어? 예. 그래, 고기는 많이 잡았고. 아이, 뭐 붕어만 한 건 몇 마리냐고요? 가물치에다 쏘가리 뭐. 자식 놈 앞에서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은 아니겠지? 아유, 아니옵시다. 나가서 인사. 네. 아버님, 사실요, 제가요 오늘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이 여학생? 뭘 못도 하십니까 아버님? 시험대회에 오른 쥐말입니다. 쥐? 요즘 애들이요 아주 깜찍합니다. 예? 아이, 석전이 늙은 사람. 아이,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이, 지가 지금 명색이 나이가 50인데요. 이놈들이 저를 아주 놀리는 겁니다. 아버님, 아버님 아시죠? 백년 묵은 여우요. 백년 묵은 여우? 백년 묵은 여우한테요? 지가 홀렸어요. 송순주를 아버님 드리려고 가져오다가요. 에, 주치. 아, 횡설수설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를 해보아. 예, 네, 제가요. 옛날에요. 병원 앞에서 12시간을 기다렸어요. 백년묵은 불효가 송순주를 갖다 시험대에 제가 오른 몇 시 차지 저게? 4시 반 차예요. 이모, 저 안에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착각? 가지고 있는 차표가 서로 다른 건 모르고 서로 동행하고 있거니 하고 착각하는 사람들. 글쎄다. 어쩌면 교장 선생님이 한 번 더 찾아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찾아오시면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안 돼. 그럼 언제요? 난 너의 엄마를 대신해서 널 키워왔다. 네가 이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네 뒷바라지를 더 안 해줘도 될 때, 그땐 나한테도 죽음이 찾아오겠지. 이모. 이모는 장 선생님과 다른 차별을 산 건 아니다. 같이 왔고 지금도 같이 있다. 철로처럼 멀어질 수도 가까워질 수도 없는 그런 숙명을 안고, 단지 그분이 발견을 못하는 것뿐이고.